그러니까 곱지 않다는 거죠. 무조건 이런 고운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만 있으면 안 돼요. 여기에 이런 게 보시면은 물을 뿌리면 뿌릴수록 점점 이렇게 거칠어지죠. 돌멩이들이 나오죠. 이게 들어가야 돼요. 이게 바로 마하토 100% 재배의 가장 큰 비결이에요. 이 덩어리들이 거칠어져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배수성이라든지 통기성이 극대화되는 겁니다. 그래야 어떤 병충해도 여기 와있지 오질 않아요.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천마산 산기슭의 농장을 지은 겁니다. 난방비가 꽤 나올 것 같아요. 실제로는 난방비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50평짜리거든요. 이 50평짜리 두 동과 그 외에 뭐 저장고라든지 다른 거 모든 것을 다 사용을 해도 한 20만원에서 한 22만원 정도 사이밖에 안 나옵니다. 네네, 한 달에. 예, 난방이 그 정도니까 냉방은 더 적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인삼이라는 것은 1년 내내 먹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수확을 해서 저장을 하는 개념인데 새싹쌈은 싱싱한 채소의 상태죠. 우리가 1년 내내 먹을 수 있고 또 대량 생산도 가능하고 그러한 장점 때문에 새싹쌈이 많이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싹쌈의 재배 방법은 수경재배냐 수경재배가 아니냐. 저는 비수경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비수경 방식을 하기 위해서 마사토에다가 키우고 있는 겁니다. 비수경 방식도 지금 여러 가지 그 상토나 혼합토 비율과 종류에 따라서 10가지로 이렇게 나뉜다고. 네, 저는 이제 마사토 중에서도 특히 일반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종류의 마사토, 즉 거친 마사토, 매우 거칠어서 막 돌멩이도 있고 이런 마사토를 사용합니다. 힘든 방법이지만 이 방법으로 키울 때 장점이 많기 때문에 이 방법을 저는 사용하고 있고요. 비수경 방식으로 사람들이 하지만 결국은 자세히 보시면은 상토를 베이스에다가 어떤 것을 섞느냐, 마사토를 섞느냐 아니면 펄라이트 더마에 넣느냐 이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결국은 마사토를 갖다가 섞는 개념이거든요. 좋긴 좋으니까 마사토를 조금씩 섞어서 어떤 분들은 한 60-70% 섞는 분들도 있어요. 나름대로. 그런데 100%는 다들 도전했다고 포기하죠. 저기 최대한 잡으면 15번 정도가 가능한 게 4월부터 9월까지는요 3주면 됩니다. 9월 가을부터 초봄 봄까지는 4주 정도면 되는데 그거는 이제 대량 생산이고 일반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채소라는 개념으로 사실 나가는 거고요. 유통 가격은 어떻게 되시던지? 통 250원에서 350원 정도로 이제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장점이면서 곧 단점인데 물 빠짐이 좋으니까 수분 관리가 힘들어지죠. 자주 물을 줘야 한다든지 이런 수분 관리가 좀 힘든 그런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역시 똑같은 개념이면 통기성이 좋다 보니까 이 통기성을 갖다 어떻게 유지해야 될지를 감을 못 잡는 겁니다. 마사토는 원칙적으로는 지금 이 트레이에 3분의 1 정도밖에 지금 이제 마사토가 담겨지지 않거든요. 대단히 적은 양이죠. 그런데 이렇게 적은 양의 마사토도 세 번을 재사용해도 됩니다. 사실은 재사용해도 되는데 재사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아무것도 다른 인공적인 걸 넣지 않은 상태에서 병충해를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재사용은 당연히 병충해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다. 대단히 낮은 가격이고요. 상토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거의 이제 한 4분의 3 정도를 채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채워서 하는데 상토 그게 20리터짜리인가 아마 한 포 될 거예요. 50리터짜리가 한 포 될 거예요. 그 한 포대를 갖고서 이 트레이 상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나옵니다. 다섯 개 나오면은 가장 싼 그 상토로 최저가로 해도 근데 대부분 그거 사용 안 해요. 새싹 하시는 분들은 그 인삼 전용 상토를 많이 쓰지만 제일 싼 거로 했을 때가 한 7-8천원, 조금 비싼 거는 13,000원에서 15,000원까지 하거든요. 그럼 이제 하나의 트레이가 5,000원이라는 겁니다. 보통 뭐 3,000원, 5,000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마하토를 쓰면은 몇백 원도 안 된다는 거죠. 요삼 같은 경우에는 네. 좀 저장성이 좀 좋은 걸로 저희도 알고 있는데 그렇죠. 어떻습니까? 묘삼은 1년에 두 번 캡니다. 2월, 올해는 조금 지금 갑자기 저 추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늦어진 거고요. 보통은 2월 중순에서 3월 한 20일 정도까지 캐는 묘삼이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캔 묘삼을 가지고서 12월 달까지 사용합니다. 그리고 11월 중순부터 12월 초까지 캔 가을 묘삼으로 이제 한 3월 달까지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봄삼이죠, 결국은. 봄 묘삼이라고 하는데 봄 묘삼에 얼마나 좋은 거를 사서 잘 보관하느냐에 따라서
그 양과 보관 방법에 따라서 많이 차이 납니다. 그게 언제 차이 나냐면요,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까지도 큰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9월, 10월, 11월, 12월 이 넉 달은 이 넉 달 동안 많이 팔고 많이 잘 키우는 사람이 새사삼을 잘 키우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저처럼 마트에 키우든 또는 상투에 키우든 어디에 키우든 어쨌든 9, 10, 11, 12 이 계절에 잘 키우는 사람이 잘 새사삼을 잘 키우는 생산자인데, 그러려고 그러면 결국은 묘삼을 좋은 묘삼을 사서 잘 보관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 계절이 키우기가 힘든 계절입니까? 아니요. 사람들은 이제 한여름이나 한겨울이 힘들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시설이 물론 열악한 시설은 아니다 보다시피 워낙에 좋은 시설이다 보니까 저는 한여름 한겨울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일부 날씨하고는. 그런데 우리 왜 그 가을하고 초겨울에 힘드냐면요, 그때까지 쓰는 삶이 봄묘삼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봄묘삼의 저장기간이 너무 길어지거든요. 삶은 기본적으로는요 4개월 정도가 한계예요. 그러니까 가장 영양분이라는 키우기 쉽고 하는 건 4개월 정도 보관 지나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정말 대단한 노하우가 필요한 거예요. 그 묘삼의 저장기간은 4개월을 넘지 말아야 되는, 원칙적으로는. 원칙적으로. 예, 그런데 안 넘을 수가 없죠. 3월에 캐가 2, 3월에 캐가지고 11월과 12월까지 써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 묘삼을 창고를 3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그래서 한 4개월 정도 이내 쓸 거. 그 다음에 또 한 2, 3개월도 쓸 건데,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시기, 모두가 힘들어하는 10, 11, 12에 키울 묘삼은 정말 웬만하면 문도 잘 안 열어요. 정말 그 뭐랄까 그 애지중지하죠.